처음 문서를 받는 게 올해랍니다. 또한 때 아닌 기인이 나타나서 뭔가를 도와준다는 해고요. 어깨를 좀 펴고 허리를 좀 필 때예요.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초대박나는 띠, 모레도 대박이 난다 하는 띠들이 있으면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띠, 네. 그다음에 쥐띠, 네. 그다음에 닭띠. 세 띠를 호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먼저 말띠에 대해서 할까요? 네네. 먼저 말띠, 이모생 말띠. 20살이에요. 네. 생각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뭔가가 내가 좀 이거다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꾸준히 밀고 나가는데 올해는 그런 쪽으로 되면 되고요. 또 더군다나 애정의 운이 지금 친구가 있다든지 다시 새로 들어오는 해고요. 그다음에 32살 경호생 말띠입니다. 초년의 운 있고 중년의 운 있고 말년의 운이 있다면 올해가 신축년에가 경우생의 해인가와 같아요. 일단은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애인이 들어오고요. 아가가 없으면 아가가 생기는 가장 좋은 띠랍니다. 그다음 44살 무호생 말띠로 갈게요. 그동안엔 너무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어깨를 좀 펴고 허리를 좀 필 때예요. 헌 문서를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받는 게 올해랍니다. 또한 기인이, 때 아닌 기인이 나타나서 뭔가를 도와준다는 해고요. 축하드립니다. 56살 병호생 말띠로 갈게요.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했죠. 자식 키우느라 앞만 보고 살아온 인생길이 이제는 고달픔에서 좀 벗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금전으로서 피고 또 건강의 운도 올해는 초대박이고요. 이제 쥐띠로 갈게요. 쥐띠 26살 병자생입니다. 촌이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애정의 촌이 먼 곳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온다는 거. 첫째는, 그리고 상사한테 이쁨을 안 받았는데 이쁨을 너무나 많이 받는 해고요. 그 다음에 38살 갑자생입니다. 올해는 운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운이에요. 이제는 날개를 펴고 될 때예요. 다음 50살로 갈게요. 임자생 쥐띠로 갈게요. 뭔가가 해결이 난다. 뭔가가 산이 되게끔 쌓인다. 남 모르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와이프 모르게 내가 어디다 조금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에 많이 가슴이 쪼였다. 근데 이번에는 된다. 그래서 가정의 우환도 없어지고 한시름 놓는다. 아빠로서 가장을 튼튼히 한다. 그렇고요. 경자생 쥐띠로 갈게요. 62살이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이제 웃음꽃으로 만발이 피기 때문에 저는 쥐띠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닭띠로 갈게요. 개우생 닭띠입니다. 개우생 닭띠. 갈등 아닌 갈등이 없어진다. 고민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닭띠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41 신유생 닭띠로 갈게요. 금실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 해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 사장님들께서 만약에 또 계신다면 사장님들은 조금 더 재테크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다음 53살 기우생 닭띠로 갈게요. 운과 재물복이 타고났어요. 운은 잃었던 짝꿍을 찾는다. 그 다음에 재물은 행제수를 만나는 거예요. 정유생 65살로 갈게요. 여러분 투잡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투잡이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닭띠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레도 올해 신축년에 모레도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다 원만하게 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